올해 태양군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직접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사용법과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농번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농기계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소형 기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수리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활용하면서 불필요했던 점, 고장난 부분 이제 수리도 해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태양군은 올해 최대한 많은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군은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구 100여 종과 부품 120여 종도 확보했습니다. 또 2만 원 미만의 부품은 무료로 공급하고 평소 관리 요령까지 자세히 교육해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거쳐주고 그러니까 좋죠. 시골서는 어르신네들도 편하고 좋으시고 그렇죠. 요새 농사철이고 또 바다도 냉이하고 그래서 좋아요 했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고 위험도 크고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자가관리해야 될 거 그런 거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태양군은 오는 11월까지 8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 등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태양TV 오지민입니다. 태양TV